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트로트 가수의 명곡과 그들의 삶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싱 더 트로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 트로트의 싱 더 트로트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저 뭐 조정민 씨가 MC를 보고 있는 더 트로트. 정말 이 저 이 프로가 있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안 그래도 우리 성인 가요가 저 침체 분위기고 네. 좀 어려운 때 우리 성인 가요를 살리기 위한 이런 프로 생겼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프로를 통해서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뭐 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더 힘과 용기가 나는 그런 프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네요. 어떻게 원래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원래는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 정답일 것 같고 나는 이제 동네 어른들 아주머니들 특히 그 아주머니들이 노래 잘한다고 너 한번 콩쿨에 한번 나가봐라 해서 나가서 이제 우연찮게 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아시오. 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상품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아, 지금 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네. 그 집에 있는 그 뭐 트로피 상패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엄청나요. 뭐 대략 그 트로피만 따져 보니까 한 뭐 한 200개 가깝고 상패도 엄청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상을 받았나 싶었는데 지금 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아무리 그 상이 좀 중요하고 큰 상이지만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그런 상하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어릴 때는 뭐 콩쿨대에서 받는 상이 농기계들이 많았어요. 농기구들이 뭐 스웨시랑 농... 삽, 홈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낫도 있었고 네. 심지어는 요강까지도 있었어. 요강. 그런 상들이 네. 뭐 참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와. 좀 뭔가 좀 애잔한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네요. 네. 지금 살짝 눈물이 고이셨는데 혹시 부모님도 그 상품을 좋아하셨나요? 아, 안 좋아했어. 왜요? 왜 노래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야, 인마 일이나 열심히 할 일이지 뭐 그냥 노래 가고 그냥 그런 얘기. 옛날에는 네. 저희도 어릴 때만 해도요 뭐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네. 딴따라는 그렇게 뭐 그냥 그게 좋은 뭐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이나 열심히 할 일이지 왜 노래를 하냐고 하는데 상 같은 거 타도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열심히 노래했죠. 제, 네. 재미있어서 열심히 노래하셨는데 예. 그 베이로라는 이름이 결정적으로 순간이 정말 생방송 무대에 오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다고. 당시엔 그 전영록 씨가 그 가수왕가 됐을 어떤 해였어요. 그래서 KBS의 행운의 스튜디오라는 프로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전영록 씨가 이제 아침에 오전 방송이니까 나와서 노래하게 돼 있는데 부산에서 오다가 비행기 안 뜨는 바람에 장마철이라 그 생방송 시간에 누군가를 좀 3분에 4분 정도는 때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침 담당 PD가 야 베이로 나가봐. 근데 마침 그 전에 이제 그 악단장님하고 저하고 노래를 하나 맞춰본 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악보는 이미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게 또 기회가 온 거야. 어머.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네. 그냥 나가가지고 남남으로 만났다가 남남으로 돌아설 바엔 했더니 난리 난 거야. 어머! 그래가지고 제작자들이 막 와가지고 제작하자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앨범도 내게 되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탄생한 베이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재 가수 활동 외에도 정말 새로운 장르에도 도전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림이라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힘들어할 때 아내가 이제 화가잖아요.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림에 집중 한번 해보라. 예쁘다고 이제 물감을 갖다 줘서 그때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게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33주년 부부전을 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뭐 사중주가 나와서 연주도 해주고 뒤에 성악가가 나와서 네. 뭐 옷솔렘에도 해주고 네. 뭐 축배 노래도 해주고 네. 입이야 못입이야 못낼예티깔 갤러벨 이런 게 멋있더라고 그때는. 진짜 우리 가수인데 그래서 아 나도 좀 성악 좀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있어서 연습을 해가지고 부부전에 처음으로 손을 보였는데 그때 좀 반응이 좋았죠. 근데 뭐 여러분 성악하고 우리 가요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발성 자체가 틀려요. 네. 그래서 성악을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목에 결절이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이거 계속하게 되면은 노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뭐 진단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체력도 좀 단련하고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걸 극복한 것 같아요. 요새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으시네요. 성악의 미술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 미술 그림 솜씨가 너무 궁금해요. 아이고 아니요. 저는 이제 수박 거덜끼고 아, 그래도 화가분들에 비해서 그냥 저는 이제 대충 그리는 사람이라서 선배님의 그 미술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나름대로 이렇게 봄이니까 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꽃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와 그냥 막 그냥 그리시는 것 같은데 배, 을, 허 와우 짠, 대박 아. 지금 손이 없어서 박수를 못 치겠어요. 괜찮았어요? 오 대박이네요. 예. 이거는 저한테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싱잉 더 트로트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봄 향기를 예.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그림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배님의 도정 정신을 계속 보게 되는데 지금 또 무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요즘 이제 따뜻한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곡 봄의 향기라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기 칼을 맡아고 진달래 머리 핀 꽃도 덩성이 타고 런 봄바람은 네 가슴 흔들려는 밤 언제나 그리 아지랭이로 피고 겨울에 얼어붙은 내 가슴은 냇물로 흘러내리네 새파란 설레임에 싹다란 나의 장사이라 흘러지네 산에 너무나 따사로워 님의 마음인가 손길인가 어딘가 가고 싶어 바람에
이름을 불러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내 진심은 너무 커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해요. 그